안녕하세요. 낸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안 좋아하는 약간 그런 장비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장비냐면 바로 저를 항상 찍고 있는 카메라를 소개하러 나왔는데 이때까지는 리뷰를 안 했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도 거의 맨날 쓰기 때문에 장단점 이런 거를 다 아는데도 리뷰를 안 했던 게 어차피 올려도 별로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굳이 안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카메라 종류의 장비를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겁니다. 오스모 포켓. 요거는 제가 리뷰를 했던 이유가 이 짐벌이 달려있는 올인원 촬영기기에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작아서 뭐 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닐 수도 있고 좀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리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오스모 포켓을 많이 썼었어요. 최근에는 거의 안 썼죠. 예전에 처음 샀을 때 한 몇 달 쓰다가 최근에는 거의 안 썼는데 구매를 해서도 굉장히 만족했던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신형이 나왔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오스모 이름이 빠졌죠. DJI 포켓 2 두 번째 버전 오스모 포켓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오스모 포켓 2 크리에이터 콤보 DLC 포함된 버전입니다. 아, DLC가 아니고 뭐라 이제 추가 구성품이 포함된 요 제품을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광고 아니고요. 제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언박싱을 하면서 오스모 포켓에서 DJI 포켓 2로 오면서 바뀐 것들이 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박스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작네요. 여기에 뭐가 다 들었을까 싶기도 할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 왜 이렇게 여는 거야? 아, 그렇게구나. 잘못 열었네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전원 켜는 버튼이라든지 휴대폰 꼽는 거 뭐 등등 앱 들어가는 거 설명이 적혀 있고 구성품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뭔데 이 뽁뽁이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스펀지 재질로는 여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제품 상할까 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오, 약간 센스가 있네요. 기타 구성품들 이렇게 하나씩 다 포장이 돼 있고요. 뭐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거는 본품이겠죠? 본품이랑 케이스. 이렇게 구성품을 보면 뭐가 많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가 원래는 그 스트랩으로 해가지고 둘러싸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그냥 들어가는 구조네요. 근데 너무 꽉 끼는데? 넣었다 빼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케이스는 거의 안 쓸 거예요. 저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귀찮은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기본 구성품에 비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구성품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케이블이 일자 케이블이 아니고 멀티 USB-C 타입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케이블로 이제 구성품이 바뀌고요. 본품은 똑같고 이거 무선 마이크 송신기 이게 마이크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꽂고 사용하는 로드 와이어리스 고 같은 그런 종류의 마이크인데 여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 친구 멀티 핸들이라는 이 친구를 여기 밑에 꼽으면 무선 송출신이 가능해져가지고 외부에서도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좀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이크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윈드스크린 그리고 금방 말했듯이 멀티 핸들이랑 요거는 이제 초광각 렌즈 화각을 110도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한 15mm 수준으로 초광각으로 바꿔주는 정품 렌즈 그리고 이거 마이크로 삼각대 조그만 삼각대까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나머지는 원래 있는 구성품 한 18만원 정도 비싼 크리에이터 콤보를 사면 이렇게 부가 파츠를 더 주는 겁니다. 일단은 빼서 켜보도록 할게요. 오! 켜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네요. 기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DJI 미모에 연결하세요. 아! 연결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되니? 네, 써야겠네요. DJI 미모를 일단은 아, 건너뛰기 해도 되긴 하네. 일단 연결을 할게요. 왜냐면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을 또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연결을 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또 DJI 같은 경우가 약간 제품들이 그래요. 처음에 약간 미완성으로 약간 신기술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을 먼저 내고 그걸 약간 패치로 보완을 해나가는 약간 그런 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휴대폰 연결을 해서 자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긴 합니다. 여튼 이거 핸들 원래 추가로 구매했어야 되는데 핸들이 동봉이 돼 있고요. 오, 핸들 쓰면은 근데 휴대폰 연결 안 해도 웬만큼은 쓸 수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일단 이거 켜는 게 와, 켜는 시간 자체가 완전 바뀌었네요. 이 친구 지금 켜지는 거 보면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타닥 하고 켜지네요. 크, 켜지는 속도 차이 엄청나죠? 만일에 껐을 때도 기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가죠, 렌즈가.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이 상태로 집어넣었을 때는 아무래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렇다 수동으로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거든요. 이 친구는 접으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수동으로도 렌즈를 돌려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렌즈를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스펙상으로는 무게가 1g밖에 차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들었을 때 뭔가 살짝 무게 배분이 달라진 느낌? 묵직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착각인가? 기본 바깥부분을 보시면 살짝 크기가 살짝 커진 그런 느낌인데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고 금방 말했듯이 무게도 그 정도 차이고 나머지 차이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스트랩 걸 수 있는 고리가 생겼죠? 옆에 전원 버튼이 추가로 생겼어요. 원래 이 친구는 이걸로만 전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둘 다로 전원을 할 수 있고 들어갔을 때는 이 친구가 이걸로 다른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면은 뭐 똑같고 오디오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면 마이크가 이런 식으로 좌우로 달려있죠? 뒤에도 달려있고 원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하나랑 이게 마이크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래쪽에 그래서 두 개인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어서 솔직히 마이크가 상당히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이크가 여러 개 추가가 되고 무슨 매트릭스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짐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 마이크가 뭐 인식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지향성을 잘 해서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보는 방향 따라서 마이크를 다르게 활성화를 뭐 시킨다는 거겠죠.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 마이크 품질이 좀 불만족이라고 하면은 이 멀티핸들 이건 뽑는 건가? 아니 안 빠져... 아니 얼마나 세게 빼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거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잡고 빼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밑에 속살을 드러내는데 거기다가 4분의 1 탭 있는 삼각대 마운트 이 친구를 꼽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으로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멀티핸들 이걸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꼽으면은 이렇게 좀 길어져요. 마치 제 것처럼 그 좀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아무튼 좀 길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 이슈가 있던데 이게 잘 안 빠진대요. 내 건 잘 빠지네. 제 건 괜찮네요. 이게 멀티핸들이 이게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쪽에 있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옮기기어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잘 안 빠진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이게 처음 샀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막 다 안 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티핸들 이거 달면 좋은 게 뭐냐. 그냥 손잡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스피커, 내장 스피커가 추가가 되고 이쪽에는 3.5mm 헤드폰 같은 거 꼽는 단자, 그리고 뒤로 충전 홀이 생기고 밑에는 4분의 1인치 이 아까 삼각대 같은 거 꼽을 수 있는 요거하고 동일한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다가 미니 삼각대를 이런 식으로 꽂으면은 미니 삼각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꽉 고정을 하려면 그걸 써야겠는데요. 근데 이게 막 꽉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쓰는 용도고 계속 달고 다니기엔 좀 그럴 것 같아요. 꽉 드라이버 부분이 안 물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삼각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접는 게 이제 또 막 다 접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브이로그 이런 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가? 좀 그렇네요.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이제 멀티핸들을 하면은 거기에 추가로 무선 송출신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뭐 블루투스로 휴대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거나 기존 같은 경우도 밑에 추가로 다는 그 모듈 같은 걸 따로 사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능까지 겸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 무선 마이크 얘까지 달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촬영을 해볼까요? 4K 60프레임도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걸 하니까 그립 자체가 약간 마이크에 안 닿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윗부분만 잡고 한다면 이제 마이크 부분을 손으로 가릴 약간 염려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가 없죠. 이 친구 장점 같은 경우는 화각 자체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팔이 엄청나게 긴 것도 아닌데 화각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화각이 80도 그러니까 풀프레임 기준 26mm 화각인데 이 친구는 20.5mm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여기다가 울트라 와이드 렌즈 이게 울트라 와이드 화각인데 약간 비네팅이 살짝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광각이라도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화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죠? 지금 이거는 화각이 110도 화각
풀프레임 기준 15mm로 진짜 완전 초광각 렌즈죠. 지금 팔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브이로그한테 막 답답함이 없는 그런 화각이죠. 근데 이제 초광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어안 느낌이 살짝은 생기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생기는지는 결과물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여기서는 약간 생기는 느낌? 진짜 요 정도 와 있어요. 보여요? 요 정도 와서 찍는데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광각 렌즈를 떼면은 뗐다고 나오고 붙이면은 광각 렌즈 붙였다고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원래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듯이 화각이 굉장히 많이 좁기 때문에 이 친구를 와이드로 쓰려면 서드 파티 광각 렌즈를 써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이런 거 알림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 문제가 이 모터 힘이 딸려가지고 막 부르르 떠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가 아니고 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떨거나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 화각 자체도 기존에 비해서 더 넓어졌는데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얘도 이 상태로 끄면은 뭐 제대로 거치가 안 되는 문제. 광각 렌즈를 장착을 하면 안으로 안 접히고 밖으로 접히네요. 와, 이게 정품의 힘인가. 그러니까 광각 렌즈를 인식하는 기능이 왜 필요하나 했더만 이거 때문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친구도 뭐 울트라 와이드를 쓰다가 확대도 할 수 있어요. 이 어댑터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디지털로 크로핑을 하는 거겠죠. 아무튼 뭐 어차피 간단하게 찍는 브이로그 용도로는 뭐 이런 방식의 크롭이라도 있는 게 나으니까 뭐 상당히 괜찮죠? 여튼 이거 켜서 한번 해보죠.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지. 마이크를 켜면은 알림이 바로 떠요. 켰다고. 그리고 마이크의 남은 전력량, 예상 남은 시간까지 표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마이크를 켜면 볼륨도 이제 그 표기하는 창이 뜨네요. 아니 이 정도 수준이요? 바깥쪽으로 할까? 안으로 하면 살짝 좀 큰데 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마이크 끼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퉁실한 로드 와이어리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느낌이 있거든요.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일단은 마이크 품질이 어떤지만 보시면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3.5mm 오디오 잭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핀 마이크를 해가지고 장착을 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 전용 로드 와이어리스 고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배터리가 9시간 정도 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그건 좀 더 사용을 해보고 판단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 대충 1시간 조금 넘게? 1시간 반 정도 찍었었는데 한 그 정도 찍을 수 있고 FHD로 찍으면은 거의 한 2시간 넘게 아마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마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한 그래도 1시간 반 무난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배터리를 조금 테스트를 해보는 걸 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오스모 포켓을 썼을 때 왜 안 썼다고 했냐면 영상이 통째로 녹화가 되는 게 아니고 4기가 단위였나? 시간 단위였나? 해가지고 분할 녹화가 됩니다. 근데 그 분할 녹화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영상은 딱 그대로 이어지는데 사운드가 끝나는 지점 부분에서 살짝 탁 하고 사운드가 날아가요. 한 1초? 근데 그게 좀 많이 거슬립니다. 근데 그게 패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계속 안 쓰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그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이제 써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걸로 하고. 아씨, 저도 당첨인 것 같네요. 잘 안 빠지네요. 잘 안 빠져요. 이 왼쪽 부분만 해서 잘 안 빠지네요. 이 친구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되겠죠? 배터리! 배터리가 탈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하기 귀찮음이다 른다는 거. 무턱대고 촬영 계속 하다가는 배터리 다 닳아가지고 보조배터리 꽂고 촬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드파티로 이 배터리 그립으로 해가지고 따로 장착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 멀티핸들 이 기능 안에 배터리까지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배터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각이 넓어진 것도 있는데 센서 크기 자체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저도 노이즈 부분에서 더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화각이 동일한데 센서가 커졌을 때 말이고 화각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그 보이는 화면 자체가 더 넓어진 거라서 센서 크기가 같이
커진 걸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저조도 노이즈가 엄청나게 향상이 됐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광각 이걸 끼고 쓴다면 야간에는 좀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거는 뭐 물리적이게 계산만 했을 때 그런 거고 센서의 품질 자체도 다를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더 발전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써보고 리뷰를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인상 자체는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여기에다가 핀 마이크 달아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보조배터리 USB-C 타입 지원하는 만짜리 보조배터리 하나 들고 다니면 하루 종일 촬영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눈꺼 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딱 하니까 또 잘 빠지네. 잘 빠지네요. 그러면 그쵸?